여기 숨은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어떤 신용카드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공항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와. 우와. 정말 아니다. 싱가포르 공항이고요. 호주를 가기 10시간 전인데 이미 체크인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 조엘이 아 저기 뭐야? 파티가 있잖아. 베리 얼리야. 이거다. 쇼핑. 여기 라운지. 시간 제한은 있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돼. 싱가포르 공항을 올 때 라운지로 오는 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공항 라운지와 공항 라운지에 어떻게 하면 입장이 가능한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공항 내에 있는 라운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라운지, 하나는 검은색 카드로 입장할 수 있는 라운지. 이 검은색 카드는 프라이어리티 패스라고 하고요. 줄여서 PP 카드라고 말합니다. 저희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건 PP 카드고요. 이 PP 카드를 이용해서 전 세계 1300여 개 되는 공항 라운지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 나는 비행기만큼은 꼭 신뢰할 수 있는 독적기만 타고 비즈니스 좌석 이상만 탄다 하시는 여행자분들은 PP카드를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석의 혜택이에요. PP카드는 어떻게 만드냐? 프라이어티 패스로 검색을 하시면 공식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 그런데 공식 사이트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이 정도가 되는데 이 프라이어티 패스 가입 내용 중에 있는 가장 저렴한 99달러에 가입을 하셔도 99달러는 순전히 가입비라는 거지 입장할 때마다 32달러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혜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내 돈을 다 내고 들어가면 그거는 혜택이라 말할 수도 없고 재미도 더하죠. 이렇게 정직하게 돈 다 내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PP카드는 신용카드에 가입을 해서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PP카드를 받아서 입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를 통해서 PP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공항에서 즐기는 것을 공항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짜는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통해서 PP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연회비를 내셔야 돼요. 그 신용카드를 통한 혜택을 얻는 조건으로 연회비를 내는 겁니다. 시내에서 자고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서 빌린 다음에 다시 반납도 공항이잖아. 차 타고 브리즈번 갈까? 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멀어? 첫 번째 라운지에서 3시간을 가득 채워서 보냈고요. 두 번째 라운지로 갑니다. 여기서도 3시간을 보낼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라운지에서 3시간, 총 9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 10시간 전에 온 거는 저희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지. 세 번째 라운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최근 호주 출장을 갔을 때 일본 오사카에서 호주 퀸즐랜드로 갔는데요. 현재 직항이었지만 직항을 탈 경우 9시간에서 10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 노선을 저희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으로 조금 돌아가게 됩니다. 방향이 다르게 꺾이는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거쳐서 호주를 가게 되는 거죠. 직항 비행기를 타느냐, 경유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장거리 노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호주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값이 30에서 50,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시간 여유가 있는 장기 여행자 중에 PP카드가 있는 여행자는 직항 노선을 안 타도 됩니다. 경유지, 공항 라운지에 가서 샤워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인터넷도 하는 공항 놀이를 한 다음에 다시 제2 경유지에 가서도 공항 놀이를 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있죠.
우리만 탔나 봐. 우리가 차 탔다고 왔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온 사람들인가 봐. 아침부터 사람이 제법 보인다. 나는 24달러 정도 주문했어. 다 주문할 수가 없어. 36달러만큼. 아침 음식이 주문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침 음식이 주문이 안 된대. 시간이 6시 20분입니다. 호주 라운지만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 일본도 있잖아. 아니 36달러까지 주문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데. 프랑스인 공항에도 있었어. 아 있었지? 요리 식당 주문. 식당 주문하는 거? 여기 브리스번 국내선 공항 라운지는 3개가 있거든요. 부지런히 이용하면은 1인당 약 9만 원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단은 많이요. 저도 36분이요. Thank you. Thank you. 맛있어. Thank you. 감사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좋네. 저희가 오늘 타는 국내선 비행기가 1인당 109달러인데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 금액이 108달러입니다. 108달러를 먹는데 완벽하게 다 쓸 경우 1달러의 비행기를 타는 셈이. 이런 계산은 안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놀았잖아. 프라이오리티 파스 어떻게 入手できるかを 知りたいんやと 대부분의 경우 PP카드는 신용카드에 가입을 해서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PP카드를 받아서 입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PP카드가 제공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평균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될 거예요. 저희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는 일본에서 가입을 했지만 그 일본 신용카드도 연회비가 10만원씩이 넘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본격적으로 PP카드를 만드실 분들은 신용카드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숨은 함정들이 많이 있어요. 연회비는 비싼데 PP카드 횟수 제한이 있다거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일단 실적 충족해야 된다는 신용카드 조심하세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항에 가도 PP카드로 라운지 입장 못하고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짜증나죠. 현재 한국은 PP카드가 국내선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오로지 국제선만 가능해요. 반면 해외에 아주 많은 나라들이 국내선, 국제선 상관없이 PP카드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떠날 때는 국제선을 타고 해외에서 국내선을 왕복 3번에서 5번 이상 타시는 분들은 PP카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여행 경비를 조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으면 여행 경비를 크게 아낄 수가 있어요. 연회비 이상의 가치를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용 중인 일본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11만 원인데 무제한 PP카드가 딸려오고 여행자 보험이 3개월간 딸려오고 물론 한도는 있지만 그 다음 포인트가 매년 제공이 돼요. 저 같은 경우 올해 9만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았으니까 연회비는 실질적으로 2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좋은 라운지 혜택을 최근 2년 동안 거의 이용을 못 했었어요. 연회비만 계속 내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아까웠었는데 최근에 한두 달 내에 한 10번 썼나? 어차피 공항에 뭐 아침에 커피 사 먹잖아.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연회비가 전혀 안 왔고. 콜라가 4,000원? 콜라 저 작은 거 하나가 4,000원이야. 이렇게 작은 물 하나 연도를 이거는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디사이 갔다라 10달러くらいで. 와 이거 비싸다. 비싸요. 일부러 이런 거 파는 거 아닐까? 아이 퀄리티는 안 좋다. 그러니까.
옛때나의 몹이다. 아. 어차피 여행자들은 여행지에서 외식도 하고 쉴 곳이 필요할 때는 카페도 방문을 하죠. 촉박하게 분초 단위로 여행을 다닐 필요가 없을 때는 착륙해서도 이용 가능한 라운지가 있으면 라운지에 들렀다가 시내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륙 후에도 방문 가능한 공항 라운지가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는 건 알려드릴게요. 옛때나의 몹이다. 아. 그럼 다른 데 가자. 하나는 안 합니다. 에 수고이야. 수고이. 이쿠라나 26달러. 한국 돈으로 24,000원 정도. 오늘 점심도 공항에서 남은 차트를 해결합니다. 타이밍的には 저도 오나카 헤트기다から 요かった. 우와. 初めて無理。これがリップセット。リップ何？リッププレート。これいろんなものこうやってつけて食べること初めて。これまずアボカドかも。確か。アラブの味がする。 오늘은 교통비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고맙습니다. 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떡볶이. 주기적으로 먹어줘야지. 아, 오케이. 너무 많아요. 응, 좋습니다. 건강 조심해. 공항 놀이를 하기 위해 공항에 일찍 가실 때 주의해야 할 점. 항공사 카운터가 3시간 전에 문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 라운지는 항공권을 받고 진검사를 받고 출국장으로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웹체크인이 안 된 항공사가 이륙 3시간 전부터만 발권을 해준다면 표가 없기 때문에 라운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백신 증명서나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웹체크인이 안 되는 항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와, 여기 77불이야 입장료가? 온라인으로 해야 66불인데? 엄청 비싸다. 먹겠습니다. 여기 야채만. 야채 요리 진짜 많아서 좋아. 아랍 노래가. 그거 아랍 노래. 몰라, 이것도 좀 특이해. 다 조금씩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응? 난 개인적으로 좋아. 와인 진짜 소리가 있어요. 와인 좋기가 たまらんと思うよ. 그래. 응. 나かなか そういうとこないよ. 自分で 注がないから. 냉장고에서 꺼내 먹거든. 응. 경비를 준비해서 여행을 가는 건 어렵잖아요. 공항에서만큼은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PP카드를 휴대해서 여행을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권장을 드려보고요. 저는 그 어떤 신용카드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많은 여행자분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여행을 가실 분, 출장을 가실 분,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공항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미 필요한 걸 다 소유하고 있는 미니멀리스트인 저 같은 경우 공항에 가서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행자가 해외 관광 중일 때 호객 행위와 소비 욕구, 무분별한 지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손모가지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PP카드, 라운지카드가 있다. 그러면 여행을 훨씬 쾌적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를 베트남 현지에서 아주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